만들어지고요.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한번 비교하면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미드나잇 그린색이고요.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퍼시픽 블루색입니다. 12 미니가 블루이고 12 프로 맥스는 퍼시픽 블루여서 색깔이 다른데 12 시리즈 블루 색상은 용달 블루라는 편견 때문인지 생각보다 퍼시픽 블루 색상이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파이트보다 못하지만 퍼시픽 블루도 충분히 예쁩니다. 패키지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과는 다르게 12는 박스도 작고 이어폰도 없습니다. 그냥 스티커 들은 설명서랑 라이트닝 C 케이블이 끝입니다. 아이폰 11 프로맥스는 충전기도 있었고 이어폰도 있었고 케이블까지 들어있었죠. 애플의 공식적인 입장은 충전기와 이어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과 방치되는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넣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갈아타는 친한 동생이 비닐도 벗기지 않은 박스를 저에게 언박싱을 하라고 선뜻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충전기가 없어서 충전을 못합니다. 기존의 고객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고객을 위해서라면 100만원이 넘는 핸드폰에 충전기는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폰 12의 사이즈는 전작보다 가로 1.3mm, 세로 2.8mm가 증가했고요. 전작과 동일한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인데 6.5형에서 6.7형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11에서 사용하던 A13 바이오닉 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A14 바이오닉 칩을 장착하였고요. 당연히 스마트폰 사상 가장 빠른 칩이 되겠죠. 생활방수 최대 수심이 4m에서 6m로 증가하였습니다. 뒷면의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이 로고는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폰 12도 무광과 유광으로 되어 있는데 옆면의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아이폰 4에서 사용했던 각진 구조를 다시 사용을 했죠. 막 문질러 봤는데 손이 베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뒷면을 무광으로 처리한 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훨씬 고급스럽고 지문도 잘 안 묻고요. 그리고 촉감이 좋아서 자꾸 만져보게 됩니다. 옆면에서도 몇 가지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 11에서 오른쪽에 붙어있던 유심 트레이 슬롯이 아이폰 12 프로맥스에서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아이폰 11 프로맥스나 12 프로맥스나 이 옆면을 이루고 있는 구조는 수술 도구 중에서 메스 아시죠? 그런 수술 도구를 만드는 고강도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튼튼해 보이죠? 옆면의 두께는 아이폰 11 프로맥스가 8.1mm고요. 아이폰 12 프로맥스가 7.4mm로 전작보다 0.7mm가 더 얇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전작과 같게 226g입니다. 여기에 케이스까지 끼우신다면 거의 300g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무게면 콜라 250ml짜리 한 캔을 들고 다니는 것과 거의 비슷한 무게가 되겠습니다. 밤에 누워서 핸드폰 하다가 깜빡 졸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액정이 세라믹 쉴드 소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나노 사이즈의 세라믹 크리스털을 유리 혼합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거 대박입니다. 낙하 성능이 4배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아이폰 12의 카메라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성은 와이드, 울트라와이드, 망원 세 종류로 동일하지만 아이폰 12의 카메라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카메라가 커진 만큼 배율도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따 볼 거고요.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맥스에서는 라이더 센서가 없었죠. 아이폰 12 프로맥스에서 라이더 센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카툭튀를 좀 비교해보면 12가 더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11 프로맥스보다 거의 2배 정도 더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카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죠? 이번 아이폰 12 프로맥스 카메라에는 초당 최대 60프레임의 돌비 비전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밝은 환경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죠? 어두운 곳으로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저조도 사진 품질이 87% 향상되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12 프로맥스의 영상이 더 밝고 선명하게 나오죠? 또 1.6 조리개로 27%나 더 많은 빛을 포착한다고 하는데요. 야간 모드를 비교하기 위해서 불이 꺼진 학교로 가보았습니다. 우선 후면 카메라를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타임랩스는 11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고요. 12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야간 슬로모션은 둘 다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11 프로 맥스에서도 야간 비디오 모드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에서 훨씬 더 향상된 비디오 품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간 사진 모드도 12에서 조금 더 향상이 되었고요. 이제 밤에도 인물 사진을 멋있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야간 인물 사진이 12에서 지원이 되어가지고요. 밤에도 아주 멋진 사진들을 찍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파노라마는 둘 다 야간에 지원이 되지 않고요. 전면 카메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카메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야간 사진 모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카를 찍을 때 저조도 환경에서 훨씬 더 깔끔한 품질의 셀카를 찍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른 모드들은 조금 더 향상이 된 게 전부고요. 크게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1 프로맥스와 12 프로맥스의 차이점을 가볍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동영상의 품질이나 소리 그리고 배터리 타임은 11과 동일한 수준이고요. 야간에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12를 구매하시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